11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 차량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에게 금고형,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끔찍한 사고 이후 어린이집 통학 차량들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희 법률방송에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학원 차량, 불법 썬팅 실태에 대한 시청자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10차선 도로 위에 실력업 레벨 점프업이라고 적혀있는 노란색 어린이 학원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버스 앞창에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짙은 불법 선팅으로 멀리서는 물론 가까이서 들여다봐도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원 버스 뒤에 서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도 짙은 불법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통학 버스입니다. 4, 5살 어린아이들이 버스에 하나둘씩 올라탑니다. 실버 계열의 불법 선팅으로 창을 바른 이 통학 버스는 어린이 수십 명이 탔지만 차량 옆에서 봐도 아이들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유행이라도 되는지 이 같은 실버 계열의 불법 선팅 차량은 도로 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차량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도, 주차 중인 차량도, 어떤 어린이집 차량이 더 짙게 선팅을 했나, 내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시커멓게 선팅이 돼 있어 차량 내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애초에 저 선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뉴스에도 애들 막 차 안에 갇혀서 뭐 더워서 죽고 막 이런 거 뉴스 보면은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 썬팅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67,363대 가운데 측면 유리를 과도하게 썬팅한 차량이 전체의 61.5%나 됐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10대 가운데 6대는 불법 썬팅 차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통학차 같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린이집 차량 불법 선팅은 단순히 불법 선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여자아이가 7시간 넘게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진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인솔교사와 담임교사, 운전기사, 원장 등 어린이집 누구도 아이가 펄펄 끓는 차에 죽어가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실제 2년 전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기사가 세차를 하면서도 짙은 선팅으로 차량 내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팅에 대한 정도가 일반 자가용보다도 훨씬 더 열게 해줘야 되고요. 밝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이 바깥에서 확인하거나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 보호차량 불법 선팅을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소 닭보듯 남일 얘기하듯 합니다. 저희 복지부에서는 선팅 관련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다고 나간 게 없거든요. 아니, 저희는 전혀 그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뭐 선팅 관련 실태 조사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계획 나간 게 없습니다. 그건 저희 쪽이 아니라 그거는 그 도로교통법상이나 아니면 자동차 규칙에 관련 거라서 경찰청 아니면 관심이나 성의가 없어 보이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불법 선팅을 떼고 싶으면 하나하나 알아서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일괄적으로 전수조사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선팅 기준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는 차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기준대로 다 이거를 단속할 수는 없고, 근데 아무래도 어린이 통학버스는 저번에도 좀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뭐 신고 위주로 주로 단속을 중이에요. 네. 5년 전 어린이집 불법 선팅 차량 전수 실태 조사를 하고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년에 선팅 요 자료는 제가 조사하지 않았어요. 왜 없죠? 법은 있지만 규제도 단속도 제거도 없는 어린이 보호 차량 불법 선팅.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이들은 오늘도 차에 탔는지 아니 보이지도 않는 차량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같은 아이들 타는 차량만이라도 우선 불법 썬팅 필름을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어린이집 점검 나갔을 때 떼는 게 정말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의지도 관심도 없는 정부 당국의 방관과 직무유기 속에 오늘도 아니 보이지 않은 불법 썬팅 차량은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무슨 건강식품 이런 것도 아니고 지하철의 다단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늘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조합이 9호선 다단계 위탁 운영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는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른바 지옥철로 바뀌는 열악한 9호선 환경에 대한 반성과 고백으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알리면 해고를 당할까봐 무서워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을 시민 여러분들께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는 국부의 추를 보면서 우리는 회사가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부 유출, 지하철 9호선 1단계 신논현역에서 개화역 구간 운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을 관할하는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 9호선 1단계 사업 시행을 위탁했습니다. 시행자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이름에 서울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서울시와는 상관없는 민간 자본회사입니다. 이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9호선 운영을 서울 9호선 운영에 재위탁했습니다. 위탁의 재위탁, 말 그대로 다단계 위탁입니다. 문제는 서울 9호선 운영 대주주가 RDTA라는 프랑스계 회사라는 점입니다. 법률방송은 최근 50년 난장판 지하철공사라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드러났듯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다며 수십 년째 서울 도심에서 지하철 공사판을 벌이면서도 오히려 가장 최근 건설된 지하철에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붙는 희한하고도 어이없는 현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의 황당한 다단계 지하철 사업 때문입니다. 9호선은 흑자 노선입니까? 적자 노선입니까? 흑자죠. 네, 흑자를 보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냐? 서울시가 시행사를 통해서 프랑스 외국 기업에게 매년 700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 자본회사와의 이 5년 위탁 계약이 지난달 종료됐는데 서울시가 무슨 이유에선지 계약 해지 통보를 미적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전혀 익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화, 사유화 이것을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 어떠한 의지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9호선 노조는 서울시의 9호선 지경을 요구하며 다시 프랑스 회사와 재계약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투쟁이 향후 민자 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 비정상적이라며 이 목사를 질타했는데 성적으로 길들이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가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차례 넘게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의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 가늠했다.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이 목사에 대한 법원 판단은 명시적 저항이 없어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당 회장님의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청순영입니다. 수십 명의 더 페이스샵 점주들이 오늘 본사인 LG생활건강 광화문 사옥 앞에서 LG생건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 1차 시위에 이어 두 번째 시위인데 장사하기도 바쁜 점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뭔지 들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가맹점이 먼저다. 차세경 물러나라. 검은 마스크를 쓴 70여 명의 더 페이스샵 점주들이 LG생활건강 광화문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정도경영, 윤리경영, 가맹점은 속아봤다, 생활고에 피마른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 점주들이 문제 삼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과도한 세일입니다. LG생건 본사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업소들 간 세일 경쟁을 유독, 사실상 세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마켓과의 제품 공급가 차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리다매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밀어내다 보니 오프라인 업소들은 세일을 해도 가격 경쟁에서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매장에는 사기꾼 손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와서 째려보고 갑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 밖에도 세일로 인해 차감된 판매 금액을 점주들에게 현금이 아닌 포인트, 즉 사이버머니로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점주들에게 떠넘겨 수익률을 떨어뜨리거나 가맹점 매출 대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제품 매입률 미달시 반성문 성격의 사유서 강요, 시위 점주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LG생건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죠. 정도경영 실천하고 있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통해서 점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G생건은 법률방송에 브랜드 이익을 해치는 허위사실 유포, 법인과 개인의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입장이 네.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여서 우리도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걸로 같아요. 네. 지난 2013년 949억 원이던 더 페이스샵의 영업이익은 2015년 734억 원으로 줄었고 작년엔 241억 원으로 주저앉는 등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집회 이후에도 회사 측 경영에 변함이 없었다. 제품을 단종시키려는 등 회사가 우리를 고사시키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협의와 상생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갑질 규탄 집회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웹툰 만화가들에 대한 업체의 갑질 얘기입니다. 핏발기라고 표현을 하던데 웹툰 작가들의 기자회견 현장에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화산업계 만연한 불공정 얘기 뿌리 뽑다. 작가는 언제 죽는가? 작품을 빼앗겼을 때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대사를 피켓으로 옮겨 적은 10여 명의 웹툰 작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유료 웹툰 레진 코믹스 대표가 미성년자 작가의 저작권을 편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만 17세에 불과한 어린 작가 지망생의 수익도 편취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해 작가가 항의하자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게 업계 관행이다. 그 밖에도 돈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만화가 연재되는 플랫폼을 갑자기 폐쇄하거나 저항하는 작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작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제공해주지 않는 등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는 등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벌. 이런 일상적인 갑질이 레진 코믹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 콘텐츠 업계 전반에 만연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웹툰이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작가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작품이 실릴 플랫폼은 한정돼 있으니 자연스레 갑을관계, 갑질이 횡행한다는 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어떤 부당한 부분을 요구를 갖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거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업계의 관행이라며 작가들의 저작권을 편취한 회사. 작가들은 공정위에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31명의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 주말 심야까지 판결문을 쓰다 숨진 이승윤 판사에 대한 추모글을 올리고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에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 오늘 자식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